안녕하세요, 포바입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그때 15,000원? 최근에 보니까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전원잭은 USB거든요? 근데 USB를, 우리가 여기 K8 앞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USB가. 이제 C타입, 저는 이제 2022년형이라서, 이제 USB로 되어 있습니다. C타입이 아니고. 여기를 꼽았었는데, 선이 불편하잖아요. 여기 닫으면은, 여기로 이제 틈새가 있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아, 이걸 어디다가 끼울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콘솔 박스 있죠? 이걸 뭐라 그러지? 콘솔 박스가 아니고 이거 뭐지? 하여간 여기 시거잭 있잖아요, 여기. 근데 시거잭에다가 USB랑 C포트랑 이제 끼울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그게 여기 얼마더라? 5,000원짜리도 있고 뭐 8,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USB 두 개 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C타입 플러스 USB 한 개 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C타입 플러스 USB 달린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조금 흐린데, 아, 이렇게 시거잭에다가 끼워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다가 USB 전원을 꽂고, 그리고 선을 이렇게 빼서 닫으면 다 껴요. 그냥 선이 물려도 다 끼니까, 아,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 앞에 다는 것보다 여기 다는 게 좀 더 전원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선을 뺐고요. 여기서 빼면은 선이 요 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선을 리모컨하고, 자,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리모컨입니다. 리모컨하고 연결되는 수신부 있죠? 그게 이제 밑에 돼 있어요. 밑에 돼 있는데, 여기 요 밑에 지금 제가 또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요쪽으로 요 사이에다가 제가 끼워 놨습니다. 그 리모컨 수신부를 끼워서 놔두니까 그 리모컨을 쓸 때 여기서는 바로 안 바뀌어요. 수신부가 여기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를 때 지금 노란색 한번 눌러볼게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보라색 바뀌고. 근데 요거는 이제 바꿀 때 한 번 정도만 바꿔두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색깔 내가 막 여러 가지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뭐 오늘은 뭐 파랑색, 뭐 일주일 뒤에는 노랑색, 뭐 이 정도로만 바꾸면은 뒤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도 뭐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원부는 제가 여기 시거잭에다가 USB 포트를 꼽아서 이렇게 전원부를 뺐고요. 요거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돌출되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시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보시면 시거잭이 거의 일면이에요. 딱 넘어갑니다. 자, 1번 누르면 시거잭 높이랑 USB 높이랑 거의 똑같아요. 조금 한 5mm 정도 나옵니다, 밖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한 1cm, 2cm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면은 되긴 되는데 이 콘솔 박스가 좀 불편해요. 특히나 여기 위에 지금 뚜껑을 제가 달아놨잖아요. 요걸 추가로 제가 달아놨거든요. 요게 안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최대한 낮고 조금 뭐랄까 좀 소형 작은 거를 구매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요 제품 똑같은 거를. 그리고 여기 C타입도 있어서 뭐 C타입으로 충전도 되고, 근데 앞에 USB가 있으니까 굳이 뭐 필요는 없긴 한데, 선 정리를 위해서 요렇게 뺐습니다.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라서 나중에 또 뭐 채워놓으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이 뚜껑도 그냥 이렇게 닫깁니다. 딱 걸려요. 걸리고,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을 찍고, 앰비언트 라이트 전원을 어떻게 꼽았나, 어떻게 정리를 했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들고 와볼까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걸 제가 좀 싫어해가지고, 또 뭐 재밌는 게 또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제가 봐둔 게 있긴 하거든요. 라이트 뭔가 USB 꽂았는데 동그란 색인데 뭔가 좀 특이한 거를 제가 한번 찾아놨습니다. 그걸 한번 구매해가지고 또 연결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